네, 우리의 피아니스트 조성신 씨처럼요. 중국에도 중국의 쇼팽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가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내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망쳤다네요. 게다가 그 뒷처리가 좀 깔끔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 이남희 차장 좀 정리해 네, 바로 중국의 쇼팽이라고 불리는 윤딜인데요. 윤딜이 올해 33살에 아주 네. 네. 떠오르는 신예 어떤 피아니스트입니다. 지난달 30일에 바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쇼팽을 연주를 하다가 본인이 놓치게 됩니다. 놓쳐서 결국은 오케스트라와 계속 반주를 못 맞추다 보니까 네. 연주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날 연주가 끝난 다음에는 사인회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사인회도 네. 취소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제 티켓 한 장이 비싼 건 25만 원짜리인데 네. 그 실패한 이후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날 밤에 공연을 망쳤어요. 근데 아이고. 그러고 나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 이렇게 입고 사람들을 놀래킬 거야. 무섭지? 그러니까 내일 그 다음 날, 10월 31일이 바로 헬로윈 데이여서 헬로윈 데이에 입고 나갈 옷을 올리면서 네. 자신이 이렇게 공연을 망쳐서 바로 이 관객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망쳐서 자신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비싼 돈으로 티켓을 산 관객들을 실망시킨 그날입니다. 10월 31일이고요. 밤 10시 29분이니까 그야말로 공연을 망친 그날 밤에 올렸는데 좀 후회하고 자책도 할 법한데 신세대 피아니스트라 그런지 전혀 생각이 좀 다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는 이 네.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 논란이 되니까 네. 삭제를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 윤딜리가 사실은 한국 그 음악 그 애호가들에게는 네. 굉장히 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네. 조성진 씨가 바로 네. 쇼팽 콩쿠르에서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 거기서 이 바로 윤딜리가 그 네. 여러 그 심사위원 중한 명으로 참여를 해서 바로 10점 만점에 9점을 줘서 또 화제가 됐고요. 저 모습은 지금 윤딜리가요. 바로 2000년 쇼팽 국제 콩쿨 나가서 18살의 나이로, 최연소의 나이로, 또 동양인 최초로 1위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정말 저렇게 잘 쳤는데 네. 이번 공연은 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네. 하자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제 소비자 보호법에 함부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걸 사람들이 좋은 음악 들어와지 이렇게 하자 있는 음악을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윤딜리가요, 그 공연 관계자에 따르니까는 굉장히 그날 전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제 윤딜리가 뒤늦게, 이틀 뒤에 이렇게 반성하는 글을 뒤늦게 올렸습니다. 서울 공연에서 실수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무대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뒤늦은 반성의 글을 올렸지만 네. 여전히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릇이 깨진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 또다시 뭐 자신의 장난스러운 글을 올리는 바람에 많은 음악 애호가들을 실망시킨 중국의 천재 피아니스트 얘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